베이비케이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영어 발음을 확실하게 달라지게 한. When I speak in English. I can't open your eyes. 아이들을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애들 시간표 지금 보냈거든? 유급 시기면 이름이 뭐야? 퀸. 사람들은 환경 이슈에 대해서. 캐슬 퀸. 지영 씨는 이제 베이비케이슬에서 배운 어떤 교육법 중에 이 방법은 반드시 좀 써봐야겠다. 아,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아이가 굉장히 언어 발달도 빨라지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아, 이 방법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있는 게 너무 많이 먹게 돼요. 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게 더 맛있어. 폭식을 하게 돼요. 저는 이 베이비캐슬에서 엄청난 걸 배웠어요. 정훈이한테 배운 건데요. 리포터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효과가 너무 좋아요. 저 딸만 있으니까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가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해요. 아이가 직업 정신을 가지고 이제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진 찍거나 뭐 할 때 자기한테 인터뷰를 해달래요. 제가 정말 조영구 선생님 TV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라인을 똑똑 빛내줄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하는 한의사, 엄마들의 해결사, 왕 해문생이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의사 왕해문입니다. 네. 저도 11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또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사실 한의사면은 신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죠? 요즘에 와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조금 발전된 거는 마음의 구조, 아이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는 네, 엄마가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거기 유치원 원장님께서 아이의 부모 교육이라든가 성격 발달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해줬는데 그게 또 저랑 좀 잘 맞아가지고 그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좀 진행하면서 왠지 틀린 말씀이면 이분한테 혼날까 봐. 네, 저도 좀 신경을 쓰게 되네요. 은근히 예, 바짝 긴장이 돼요. 베이비캐슬의 뉴페이스 아나운서 마음으로 돌아온 환영합니다. 김경아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진이 공개되고 있네요, 지금. 서진이는 몸과 마음이 지친 걸 끌고 집에 들어가더라도 서진이의 미소 한 번만 보면요. 눈녹듯이 그냥 싹 녹아버리고. 진짜 웃는 게 너무 예쁘네요. 닮으셨어요. 삐. 엄마 머리 묶어주세요. 삐. 뽀뽀뽀 프로그램. 맞아요. 얼마 동안 진행을 하셨죠? 뽀뽀뽀는 제가 입사하고 한 3년, 2년째 될 때부터 2년 한 반 정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쭉 오래 했었어요. 총합 합치면 한 11년 정도 어린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우아하게 가고 좀 이렇게 품위 있게 가야 될 때도 많은데 네. 안녕. 네. 말투도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좀 고치고 싶은데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우리 김경아 씨께서 네. 놀이학원을 운영을 하신다고. 와. 놀이학원에서도 혹시 우리가 알만한 그런 분들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정치계의 좀 큰 인물들 자녀, 재계 넘버 원투 정도 이렇게 연예인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강성진 씨 애기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임호 씨 애기들, 송윤아 언니, 그다음에 정가은 씨. 예, 또 다. 잠깐만, 정가은 씨. 지난번에 다녀가셨는데. 맞아요. 근데 정가은 씨는 그 전지현 선배님 다니시는 놀이학원에 다녔다고. 맞아요. 다녔다고 네, 그 한류 스타도 저희 원에 다니고. 전지현 씨. 네. 혹시 예약 가능한가요? 전화만 미리 주시면. 아니 근데 집사 호동이가 두 분의. 어메이징한 캐스 코드를 내가 알아챘어요. 무슨 코드요? 두 분의 저랑 평행 이론이 있습니다. 예. 평행 이론? 허? 진짜요? 정말? 뭐지?
두 아이가 12살 5학년 일단 동갑내기고요. 네. 그리고 두 분 다 교육책을 이미 내셨고요. 네. 그리고 교육책을 내실 예정이세요. 우와. 네, 이거 굉장히 또 진짜 너무 비슷하신 거 아니에요? 공통점 맞네. 그러네요, 정말.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공통점이 대학 교수. 심지어 아이 둘 다 꿈이 또 의사예요. 어머나. 그리고 정우는 외과 의사, 서진이는 수의사. 네. 근데 두 어린이가 원래 처음에는 또 피부과 의사였대요. 그것까지 또 어디예요? 어떻게 하셨지? 잘 펴봅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말로만 듣던 배치동 맘이신 거예요? 아, 진짜? 정말 내추리 위해서 돈 써야 돼, 엄마가? 내추리 위해서 돈을 써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우린 진짜 안 짜서 진짜 너무 늦었어. 책 읽어야 돼. 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주는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대출? 응? 맨날 대출이지? 2월 23일, 2월 13일. 아, 이것도 사자. 한국사를 보다. 아이 학원 영수증. 아, 저 숙연해지는 줄 알고 지금. 네. 오늘 해야 됐고. 서진이 논술학원 책 찾아서 대출, 그다음에 문제집 주문, 도시락을 3시 40분까지 싸기. 그다음 4시에 도서관, 4시 40분에 학교, 픽업해서 학원 이동. 와. 너 엄마가 더 바쁘네요. 아, 진짜? 그 사이사이에 진짜 운동하랴, 뭐 제 할 일 하랴 너무 바빠요, 사실. 4월 거 애들 시간표 지금 보냈거든. 링크 공유로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해봐. 이거 올려다 놓고 도시락 싸서 빨리 가야지. 스크립 하는 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눈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전체를 보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면으로 된 신문 읽는 게 어떤 거냐면 쫙 펼쳤을 때 한 눈으로 그림을 찰칵 찍고 중요 타이틀 이 레이아웃에서 어느 게 무게감이 있고 어느 게 중요한 거고 다음 장에도 이어지는 기사가 있는지를 보면서 제목으로란 남아 알 수 있는 게 좀 감각적인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타임지 이런 영어 주간지 엄청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사설 읽으라고. 네, 그런 거 읽으면 영어 실력도 도움되고. 근데 문제는 한 페이지 이거 사전 쳐다보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게 구독했던 게 나중 되면 집집마다 페이지로 이렇게 다 나와요. 좋아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스크랩을 추려가지고 이 아이한테 도움될 걸 뽑아서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되게 많이 추천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이 분량상 일부만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의 전문을 읽혀보는 게 사실은 학교 공부에도 되게 도움이 이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중고생 같은 경우는 시험 안에 나오는 그 작품들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당장 몇 주 뒤에 막 수능 시험이고 이런데 막 이때 무슨 구독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건 사실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시험이 이제 임박했다 그러면은 그 시험에 맞는 어떤 독서를 하는 게 도움이 되죠.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도시락을 집만 다르지 거의 비슷한 거 똑같아. 같은 나이다 보니까.
도시락도 매일 준비하세요? 빨리. 사실은 하루 세 끼 이상 먹어요. 중간중간에 간식들도 끼니처럼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차 안에서 먹는 거를 좀 더 편해해요. 엄마랑 아이랑 공간 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네, 먹기도 하고 그래요. 와. 명찰한 아가씨. 맛있겠다. 어우, 배고파. 내가 배고파지네. 근데 진짜 너무 다 잘하신다. 아니, 국수를 포장을 해요? 네, 뭐 설렁탕도 해갈 때도 있고. 핸드백. 있고. 와, 왜 난 집에서도 잠 자지? 저기 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계속 뛰어다니시는구나. 사실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까지 뒤에서 발바닥 불이 나게 일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절에도 맨날 또 늦어요. 그래서 애들이 미안해, 그 자리에 미안해. 엄마 늦게 오는지 이제 알아. 미안해. 오늘 생각보다 차 막히네. 물을 안 쌓았네. 뭐 꼭 놓치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데 뭔가 제일 중요한 걸 빼먹어요. 빠져. 같았어. 우리 서진이 학교 차네. 서진이 갑자기 보고 싶네. 혼자 말도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아나운서다 보니까 쏙쏙 들어와. 발성도 좋으시고, 그쵸? 잠꼬대 할 때도 발음 좋을 거예요. 진짜. 빨개. 아씨. 응, 수고했어요. 탑시다. 저. 서진이. 대학. 아, 힘들겠다. 힘들어. 왜? 졸려.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박서진입니다. 엄청 밝아요.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잘 웃는다. 제 딸이지만 진짜 잘 웃어요. 네. 저 꿈은 수의사예요. 과학이랑 수학, 체육 쪽을 좋아해요. 과학은 실험하고 뭐 만들기 쪽을 좋아하고 수학 쪽에서는 다 좋아해요. 엄마 서진이 배고플까 봐 엄청 간식 싸왔는데. 뭐요? 뭘 것 같아? 맛있는 거. 뭐요? 닭고기 육수에 소면 삶아왔고요. 소면이요? 네! 와, 우리 소울이랑 한번 부탁했는데요. 연식이 잘하는데. 맛있게 먹는다. 오, 역시 우리 박서진. 언니 한번 만나야겠다. 야, 이 먹을 때 이 퍼포먼스를 아는데. 아니, 저렇게 맛있게 먹어주면 맞는 엄마 너무 뿌듯할 그러니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맛에 한다니까요. 아이들 학원 끝나면 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어요. 그거 뭐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짠하거든요. 이 순간 딱이야. 이채널.